세 번째는 뱀띠입니다. 뱀띠분들 경자년에 구상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추진하면은 뭐든지 손에 탁 감을 수 있는 결과로 나오니까 내 걸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굉장히 좋은 운이기 때문에 문수운도 좋고 뭐 사업운도 좋습니다. 특히 57 을사생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이 문수운이 큰 대문자가 들어옵니다. 성준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계획했던 것들 이렇게 딱 추진해 보면은 뭔가 달라도 달라질 겁니다. 이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대인 관계든 가족이든 화나실 일이 있으면 좀 참으세요. 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뱀띠분들 다 화이팅 하시고 신축년에는 대박의 기운, 조상의 기운 받아서 뻗어나가보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원숭이띠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획했던 것들이 올해는 결실을 보는 해입니다.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남들 성과에 비해서 한 단계 높게 성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조상의 많은 도움을 내 걸로 만들어서 한 단계 올라가고 더 크게 받을 수 있게끔 그래 더 힘내고 또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4월달, 5월달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좀 사고라도 좀 조심하시고 요새는 또 코로나 많으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 뻗어 나가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닭띠입니다. 신축년에는 뭐 여태까지 힘들었다 하시는 거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문서는 들어옵니다. 29, 또 41, 53, 65, 인연의 문서, 집 문서, 땅 문서, 사업의 문서까지 문서운 받으세요. 그 대신 1, 2월달에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연에서 혹시라도 이별 수가 있어요. 내가 한 발만 물러나서 그 상대방을 대한다면 뭐 이별 수까지는 뭐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